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갈치 속젓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갈치 속젓,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가격이 저번 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복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정말 저렴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랜만에 또 무한뻘낙지가 나왔습니다. 대낙지랑 특대 사이즈 판매하고 있고 무한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뻘낙지인데요. 계속적으로 보성뻘낙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성뻘낙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 멍게인데요. 이건 통영 멍게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바지락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천, 여수, 벌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kg 내외 39,000원, 그 다음에 홍합살도 판매합니다. 이것도 홍합살은 양식이고요. 900g 1.8kg 내외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봄에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꼭지미역입니다. 꼭지미역은 줄기채 있는 걸 말하는데요. 줄기랑 꼭지미역이 있습니다. 4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다시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00g 두 봉지에 3만원씩 판매하고 있고 한 봉지에 16,000원씩 판매합니다. 다시다마가 크고 좋아요. 그러면 돌자반인데요. 완도 돌자반인데요. 국내산입니다. 파래가 섞인 건데요. 이렇게 파래가 섞인 걸 돌자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건조 갈치포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갈치조림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되는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고요.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고등어가 간이 딱 되어가지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코다리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특대 부세보리 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입니다.